네, 이제는 3세트 남자 단식 15점 경기가 펼쳐지겠는데요. 이쯤에서 두 선수의 몫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에이스들이 나와서 이제 3세트 경기를 또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네. 해외 선수들 두 명, 자, 오늘 큰 책임을 지고 3세트 임하고 있습니다. 에디 레펜스와 루피 채넷. 역시나 뒤돌리기. 네. 크게 돌려서 풀어냈습니다. 오늘 뭐 초구 득점은 계속해서 잘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시도가 됐고, 네. 원했던 대로 득점이 되긴 했는데, 레펜 선수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죠? 득점 이외에 자, 목적 구간의 충돌이, 뭐, 크게 나진 않았는데, 아, 파란 공이 와서, 네. 가깝게 내공과, 붙어 있네요. 그렇죠. 좋은 배치가 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실 초구 시도인데, 저 이렇게 어렵게 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공을, 자, 오. 와,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공이 좀 길게 만들어졌네요. 오히려 노란 공에 도움이 되고 파란 네. 공 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 짧아지는 각이 덜 만들어진 진행이 됐고요. 루피 채넷 단식에서 7승 9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공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첫 득점을 뱅크샷으로 노려보는데요. 정확하게 두공 사이로 진입이 돼야 득점이 되는. 너무 정타로 맞았나 봅니다. 이왕이면 두꺼워도 저 오른쪽 두께에 맞아야 득점이 되는데, 네. 저 하얀 공 살짝 왼쪽 두께 맞으면서 지금 뭐 조금 짧았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득점 바라볼 수가 없었던 진행이었고요. 레펜스의 옆돌리기. 네, 지금 스핀을 많이 이용한 길게 친 시도. 진행 방향 좋습니다. 가족들과 확실하게 긴 쪽으로 지금처럼 시도를 하는 게 득점 확률을 좀더 높이는 시도가 되겠고요. 네. 자, 대회전과 이제 직접 보는 두 가지 방법에서, 와우, 파란 공의 움직임이, 네, 득점도 안 되는. 일목적구였던 파란 공의 움직임이 우선은 확실한 진행은 아니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하게 이동이 됐고요. 그런데 내공도 긴 쪽으로 빠져나가네요. 조금 더 감기는 뭐 각도가 필요했는데, 노란 공뭐 직접 맞추는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루피 채넷 첫 득점을 향해 공격을 시도했고요. 코너에 파란 공 바짝 붙어 있는데 맞춰냅니다. 비껴내면서 회전량을 살짝 빼줬죠. 지금은 하얀 공과 이제 내공과의 교차가 더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어우, 단공 배치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주저해 보는데요. 오, 여기서 시간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뭐 득점을 해내는 방법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다음 공 배치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좀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는 걸로 보여졌고요. 네. 충돌을 이렇게 빼내고 네. 다시 뒤돌리기 포지션 형태. 지금 하얀 공보다 내공이 위쪽에서 네. 교차가 되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죠. 득점 이후에 저 파란 공이 그런데 코너 쪽으로 다시 들어간 게 네. 오히려 지금 안 좋게 득점 확률이 조금 낮아진 시도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파란 공이 더 깊게 붙었고요. 자, 지금 빗겨치기가 가능한가요? 오! 네, 멋지게 아, 빼냈네요. 네, 좋습니다. 와. 와, 내공과 하얀 공이 거의 뭐 동시에, 네. 타이밍이 거의 비슷해 보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같은 시도를 할 때도 회전을 많이 사용하면 충돌이 바로 일어나요. 내공과 교차할 수 있는 시간을 우선 벌어놓고, 그것도 이제 회전량을 줄이면서 각도를 만들어내는 시도죠. 이번에도 아, 충돌 네. 처리하면서 루피 체넷이 넉점을 올립니다. 사실 이 팀리그 경기에서 이 3세트가 주는 네. 영향이 상당히 커요. 팀의 대부분 확실한 공격수들이 좀 나와서 치르는 세트이기 때문에 네. 좀 패배를 하게 되면 뭔가 팀원들에게 사실 사기저하가 이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이겨내면 그 기분으로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게 3세트거든요. 그리고 또 유일한 15점 경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에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3세트 남자 단식. 아, 오늘 이렇게 완벽하게 코너를 네. 돌려내는 지금 루피체네 선수인데 자신감이 있네요. 완벽하게 바짝 돌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대회전이었죠. 자, 지금은 회전이, 네, 그렇죠. 많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각도 영상을 시켰는데 처음 출발부터 좀긴 쪽으로 네, 진행이 됐습니다. 3쿠션 이후에 회전, 네. 굉장히 많은 회전으로 길어지는 모습이었죠. 아쉽지만 인정하고 루피 체넷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점수 5대 2 따라붙어야 하는 레펜스. 천천히 굴렸고요. 레펜 선수도 워낙 좋은 공이다 보니까, 오! 오. 포지션을 노렸는데, 와. 양쪽으로 그 틈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지금 공간이 아주 좁았거든요. 네. 출발이 되고 무조건 득점은 확신하는 지금 시도예요. 이제 포지션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제 그걸 좀 고민을 하는 모습인데, 작은 차이로 그렇죠. 이렇게 루피체넷 횡단으로 네, 완벽한 득점. 얼마 전에 또 개인 투어가 바로 네. 네, 한 3일 전에 끝났고 이번에는 또 국내 선수들 우승을 한번 네, 저희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지켜봤었는데 이번에도 해외 선수 우승이었죠. 네. 그만큼 지금 해외 선수들이 참 PBA 투어에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을 이렇게 네, 장축으로 내리는 더블 쿠션 형태였죠. 점수는 6대 2가 됐고요.
레펜스 힘있게 맞춰 냈습니다. 세게 공략해 봤는데, 다행히 이제 득점이 됐어요. 조금 짧은 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 레펜 선수 이렇게 이런 득점이 되면 뭔가 좀 불안한 표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득점이 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 원뱅크 걸어치기. 네? 아, 좀 얇은 두께였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두께에 맞고, 거기에 맞는 짧아지는 각도의 형성은 사실 스피드로 좀 조절을 해주는 원뱅크였어요. 자, 이 공이 이제 놓치면서 체내 선수가 조금 더 달아날 수 있는 점수, 자, 만들 수 있는 배치가 됐는데, 네, 아, 역돌리기로 다시 한 점을 추가합니다. 넉점을 앞서고 있는 루키 체넷. 체넷 선수 참 잘합니다. 네. 뭔가 좀 각도가 쉽지가 않아 보였는데, 두께 설정, 그리고 스피드 사용까지. 내공이 그리고 딱 짧아질 수 있게끔 정말 구사를 참 잘해줬어요. 네. 그리고 파란 공이 가리고 있죠? 네, 조금 가깝게 위치했는데요. 네, 지금 뭔가 뭐 예술적인 시도를 해야 되는데, 네, 찍었습니다. 오, 찍어 치면서 조금 횡단으로 각도를 한번 만드는 시도였어요. 네. 저는 어떤 각을 만들까 좀 이렇게 고민이 되는 배치였는데, 확실하게 찍어봤는데, 네, 지금 많이 찍혔죠? 원에서 투로 내려오고, 바로 또 내려가는 각이 너무나 크게 만들어진 찍어치기 진행이 됐습니다. 레펜스. 시간을 충분히 활용했어요. 아, 네. 느껴치기로 한점 추가. 가족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참 회전량 조절 잘해준 비껴치기 득점이 나왔네요. 함께 만드는 네. 하트 보여주고 있고요. 레펜 선수의 자녀들로 보이는 모습 같은데, 최근에 저 레펜 선수를 사실 만난 적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네, 확실치가 않은 게 좀, 네, 시청자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이 공격이 지나쳐 갔고요. 드네요. 네. 오늘 계속해서 지금 단타예요. 네, 네. 한점한 점. 매 이닝마다 한 점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연속 득점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레펜 선수인데, 뭔가 긴 쪽으로 시도를 계속해서 해보고 있지만, 득점이 안 되고 있는, 뭔가 좀 답답한 상황이, 자, 오늘 경기를 지금 뭐 쉽게 만들어주지 않고 있고, 자, 놓치면서, 루피 체넷. 네. 네. 다시 한 점을 추가합니다. 비껴치기로 시도해봤고요. 지금은 내공의 각도가 회전량을 맞춰내기 좀 불편한 위치였어요. 그런데도 우선 해결을 해줬습니다. 하나 카드도 경기장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첫 경기부터 좀 치열했죠. 네.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경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이 다음 경기 준비하는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 또한 점을 만들어내면서 루피첸에서 연속 득점. 얇게 끌어냈기 때문에 지금 코너를 바짝 돌았는데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득점으로 연결이 됐죠. 김진아 선수 몰입해서 경기를 네. 지켜보고 있네요. 뒤돌리기 섬세하게. 자, 득점과 네. 그리고 두 공을 모으는 세밀한 시도. 루피첸에서 지금 앞서갈 수 있는 이유가 2이닝에 나왔던 그 장타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레펜스도 공격을 이어받게 된다면 연속 득점이 좀 나와줘야 할 텐데. 원했던 대로 이제 공이 모이긴 했는데 두 공의 간격이 좀 너무 좁아 보이는, 너무 딱 붙어 있죠. 정확한 틈에 넣어줘야 합니다. 네. 뱅크샷 성공하면서 또한 번의 장타.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은 루피첸입니다. 네. 두공 사이를 조금 더 파고 들어가기 위한 회전량을 좀 많이 이용한 각도 형성. 순간순간에 이렇게 또 공격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네요. 지금 뭐5 쿠션이 조금 두꺼운 두께에 맞고 출발이 됐는데 힘이 있나요? 진행은 되고 있는데 힘이 이어질 것 같네요. 와, 네. 뭔가 좀 스트로크가 네.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 전달이 될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시도를 하니까 확실하게 파란공 쪽으로 짧아지는 네. 완벽한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아, 루피첸은 좋습니다. 무려 7점을 몰아치면서 3세트 세트포인트에 도달했는데요. 지금은 뭐 득점이 되고 나서 한 점이 더 남아 있었던 네. 상황인데 좀 시원하게 공략을 했단 말이에요. 다음 공 배치는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닦아달라는 요청을 했던 루피첸은 네. 루피첸 선수가 참 지금 같은 장면을 자주 연출을 하고 경기에 몰입이 돼 있는데도 사실 이렇게 공을 닦아달라는 요청 쉽지가 않거든요. 네. 대부분은 이제 그대로 시도를 좀 많이 하는데 정말 경기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흐름 파악을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시간도 좀 벌고 네. 생각도 좀더할수 있는 지금 모습이고 마지막 한 점. 배치는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지금 리버스 형태. 자, 내려갔고요. 네. 회전. 와, 와. 네. 대단합니다. 정말 그림 같은 마지막 득점을 만들어낸 루피첸 선수. 아, 멋지네요. 마지막에 8득점을 몰아치면서 루피첸의 시 3세트를 잡아냈습니다. 네, 저 파란 공이 하얀 공을 때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두꺼운 두께 진행인데.